남자분 입장은 네. 회원권 두 개 갖고 있지 말고 네. 회원권 하나를 버려라는 겁니다. 참아보래라. 네, 그래서 그 하나의 회원권만 가져가시고 네. 또 며느리 되시는 분은 시어머니 만나면 항상 죄송하다. 네. 감사하다. 감사하다. 그렇게 하세요. 전자는 김성경 씨 얘기고 후자는 또. 김성경 씨는 지금 아마 그 후자 부분만 딱 드러내가지고 장래 며느리한테 딱 들려드리고 싶을 거예요. 그래, 그래. 원주인은 나다. 그렇죠. 그죠? 원주인은 나다. 네, 네, 네. 정말 네. 죄송하고 감사하다. 정말 네. 죄송하고 감사하다. 예. 아, 그렇게 되면 네. 좀 고무관에 갈 때 줄어들 것 같아요. 그죠? 네. 며느리가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. 네. 아니, 근데 우리 저 네. 백종원 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네. 저요? 몇 카드를 두 개 다 갖고 있어요. 저 하나 보냈어요? 대답아, 그 어머님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. 버리세요! 버리세요! 아니, 못 버려요. 못 버려요. 아니, 제가 마마보이나 그건 아닌데. 네.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. 아니 저 스님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참 쉽지가 않잖아요. 아니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뭐가 고민이에요? 고민 없지. 아니 진짜로.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근데 참 굉장히 힘들어요. 저도 근데 철이 많이 든 아들이잖아요. 네네네. 나이를 많이 먹어서 결혼했는데도 그래서 느끼는 건 아 내가 이 나이에 결혼해서도 이게 참 갈등은 없습니다. 저희 굉장히 어머님하고 네, 며느리 네, 사이가 네. 너무 좋은데 의심하지 않아요. 아예 네. 약간 의심하는 굉장히 사이 좋은데도 그래도 제가 입장에서 어떨 때 굉장히 난처할 때가 있어요. 있죠 있죠 있죠. 네. 근데 저는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잘 중재를 하고 잘 맞춰가는데 이게 좀 나이가 저보다 좀 젊은 분들은 굉장히 마음고생 심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자기는 중립으로 중재하겠다는 게 이중 멤버십이거든요. 아, 그 봐. 그게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. 그러니까 멤버십은 확실히 결혼하면 옮겨주고 탈퇴를 해주되 네. 그러나 과거에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부모에 대해서는 예의로서 대해야지 그 이중 멤버십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우세요? 아니요. 저는 바로바로 이게 몸에 딱딱 와닿는데. 저기요. 알 것 같아요. 멤버십이 판매가 안 된 사람들 가만히 계세요. 멤버십이 판매가 안 돼. 지금 여기 녹화 내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가만히 계세요. 여기 고무관에 갈 때 어디 끼어들 거예요? 가만히 계세요. 회사장님도 나름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죠? 네네네. 네. 저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럴 거예요. 다 그런 거예요. 그렇죠. 네.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먼저 끊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살아있네. 지금 얘기 와.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겠다.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겠다. 지금 몇 살입니까 애들이? 지금 13살인데요? 13살인데? 아니요.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끊어야겠다. 아~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끊자라고 하는 것보다 천천히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15살부터 20살까지가 네. 아이는 자립하는 어른이 되는 네네. 연습을 하는 기간이고 사춘기라는 네. 게 그렇죠, 그렇죠. 그다음에 부모는 지켜봐주는 그게 돌봐주는 게 아니고 지켜봐주는 아~ 그러니까 이제 3살 때까지는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아이를 지키는 그런 뭐 거의 돌봐주고 완전히 돌봐주는 사랑이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4살부터 13살까지 소위 유치원 네. 초등학교 네. 시절은 모범을 보여주는 시기 뭐든지 이렇게 모범을 보여줘야 돼. 왜냐하면 아이들이 따라 배우기 때문에 아하. 왜 애들 보는 앞에서는 뭐 찬물 담그럼 못 마신다 이런 그렇죠. 말이 있지 않습니까? 따라 뭐든지 따라 하니까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키울 때 아이들이 이렇게 시장 통해서 키우는 애가 네네. 그 장사하는 흉내를 낼 때 아하. 집에다가 종아리 때리고 그런 흉내 내지 마라 이래 안 가르치잖아요. 아하. 아이의 특성은 뭐든지 따라 배우는 시기니까 네네. 이사를 네, 학교 옆으로 아하. 가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것처럼 아빠는 늦게 들어오면서 애 보고 일찍 들어오라든지 엄마는 TV 보면서 애 보고 공부하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비교육적 효과라는 거죠. 우리 아이가 늘 독서하기를 원하면 엄마가 늘 독서. 책을 보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아이가 부지런하기를 원하면 엄마가 늘 부지런해야 되고 아이가 공손하기를 원하면 엄마가 남녀 불평등이라서가 아니고 아이 교육을 위해서 남편한테 공손해야 되는 거예요. 그 공손한 거를 따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. 네. 그게 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죠. 근데 저 스님 좀 외람된 질문입니다만은 스님께서는 이제 자녀분을 키워본 경험이 없으신데 어찌 그렇게 잘 알고 계신지. 왜냐하면
제가 어릴 때의 심리가 어땠느냐를 알면 아하. 우리가 아이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. 아하.